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대학 지원 절차를 월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 지원 시 학생이 해야 할 항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중 제일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항목인 나만의 대학 목록, 즉 컬리지 리스트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지원 시 해야 할 항목들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컬리지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요. 두 번째, 컬리지 에세이를 써야 하며 세 번째, 커먼 앱으로 대표되는 몇 종류의 다른 대학 지원서 작성을 해야 하고요. 네 번째, 아직 SAT, ACT 시험 성적이 없다면 이 시험도 준비를 마지막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립대학 지원 시 필요한 추천서를 요청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조기 지원, 즉 Early Action 과 얼리 디시전과 같은 얼리 어플라이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0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일곱 번째는 FAFSA와 CSS 프로파일과 같은 재정 보조도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이 있겠는데요. 이 중에 오늘은 컬리지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진행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 자체 평가, self-assessment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내용을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문적 관심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이 대학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으며, 두 번째, 대학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관심이 더 많은 소규모 대학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자원과 기회가 많은 대규모 대학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고요. 세 번째로 위치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와 같은 먼 곳도 상관없는지, 도시를 좋아하는지, 교외 또는 시골 환경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캠퍼스 문화입니다. 즉 대학이 연구에 중점을 둔 대학인지, 경쟁력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원하는지, 또는 지역 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대학을 원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대학 학비, 튜이션과 재정 지원입니다. 대학 학비는 얼마나 되는지, 재정 지원은 잘해주는지도 대학별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 후에 두 번째 단계인 초기 연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 연구,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대학 웹사이트와 안내서 및 기타 리소스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에서 알아보았던 학생의 기준과 일치하는 대학을 찾았다면 이것이 학생의 처음 대학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파고들 Deep Research, 심층 연구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입학 요건입니다. 합격자의 평균 GPA, SAT, ACT와 같은 시험 점수와 얼마나 경쟁력 있는 과목, 리거 콜스를 수강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졸업률, graduation rate입니다.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졸업률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좋은 대학일수록 졸업률이 80%가 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졸업률이 낮다면 공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율, retention rate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1학년을 다닌 후 2학년 때에도 계속해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지도 좋은 대학을 구별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계속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으로 트랜스퍼할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력 서비스, career service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장을 쉽게 찾기 위한 인턴십과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얼마나 많은지도 대학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 성공률과 1년 연봉과 같은 요소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캠퍼스 방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직접 가서 재학생과 교수님들과의 만남과 같이 대학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학생이 대학을 고를 때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많은 대학에서 가상 투어와 설명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직접 대학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대학 목록 좁히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거쳐 대학 리스트를 10개에서 15개 대학으로 좁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3개에서 4개는 REACH, 4개에서 5개는 MATCH, 3개에서 4개의 SAFETY 형식으로 대학 목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로 대학 목록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목록에 있는 대학들의 합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쁠지를 특히
세이프티로 정해놓은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한 후 최종 대학 목록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대학 목록을 만드는 것은 학생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학생 자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12학년 학생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